유로스타 비즈니스 타고 런던에서 파리 가기. 아직 해도 안뜬 새벽 시간. 세인트 판크라스 가기. 지도 보면서 런던 지하철 튜브 타러 가는 중. 런던 날씨. 아침엔 쌀쌀해요. 런던 지하철은 빠르고 금방금방 와요. 언더그라운드 또는 튜브라고 불리는 런던 지하철. 1863년 1월 10일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세계 최초의 지하철입니다. 2023년이 무려 개통 160주년인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철도입니다. 아래로 다녀서 언더그라운드. 열차가 둥근 모양 때문에 튜버라고 불려요. 체격이 큰 사람들이 타기에는 다소 작은 느낌이에요. 열차를 타보면 내부가 작아서 머리가 천정에 닿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지하철 잘 헤매는 편이라 눈 크게 뜨고 기차 놓칠까? 발걸음을 재촉, 환승하는 중. 한국 사람 특징.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다니기. 영국 사람들도 걸음이 빨라서 놀랬다. 심지어 더 빨리 걸어. 확실히 도시는 걸음이 바빠. 엄격한 느낌이야. 안내방송 성우 목소리가 무서워.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길이 멀다. 지하철만 탔는데 벌써 힘든데? 이래서 유럽 여행은 20대에 하라는 거구나. 한국엔 티머니, 영국은 오이스터. 영국 교통카드 오이스터, 우리나라 티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엔 컨택트리스 카드로 런던 지하철, 버스 다탈수 있어요. 나 자꾸 런던 오이스터를 홍콩 옥터퍼스라고 말이 험나와. 둘다 해산물이라. 세인트 판크라스. 유로스타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 국경 넘기. 여권 꼭 챙기고 돈도 파운드를 유로 환전 완료. 기차 타고 국가 이동이 처음이라 기대된다. 유로스타. 해리포터가 호그와트행 열차를 타던 그곳,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영국 런던 팬크라스 프랑스 파리 북역. 벨기에 브뤼셀 남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고속철도입니다. 채널 터널. 역에 너무 일찍 도착해 탑승 시간이 많이 남아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여유 부렸는데, 시간 돼서 티켓 찍었는데, 빨간불 울리고 게이트가 안 열리네? 아침에 여기까지 커피 마시러 왔네. 여기 왼쪽으로 바로 기차 타러 들어가면 되는데,
내일은 절대 기차 놓치면 안 된다. 기차에서 국경 넘는 거 영화에서 봤는데. 유럽 사람들은 다른 나라 여행 갈 때 당연히 기차 타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신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한반도이지만 북한 때문에 기차 타고 중국으로 갈 수가 없지. 그래서 기차 타고 다른 나라 간다는 건 생소해. 비행기 타고 간다고. 지구로. 기차 타고 다른 나라 가는 거 무섭다. 다음 날. 또 세인트 판크라스. 휴. 세인트 판크라스 스테이션. 어제 기차 놓치고 다행히도 2시간 기다려서 다음날 티켓으로 바꿨다. 비행기 타는 것처럼 똑같이 게이트 번호 확인하고 가면 돼. 이제서야 긴장이 풀리네. 나 유로스타 처음 타봐요. 촌놈이라 기차 타는 거 서툴러요. 유럽 와서 어리버리 하고 있네요.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는 어디서 타죠? 런던 투 파리. 아, 벌써 피곤하다. 스탠다드 프리미엄은 어디지?
이게 비즈니스 같은 건데.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석보다 좀 쾌적한 느낌인데. 이제 한숨 돌린다. 48, 47.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 소켓이랑 USB 포트가 있어서 충전. 런던, 파리. 유로스타 스탠다드 프리미어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 식사는 따뜻한 커피 따라주고 작은 크로와상 하나, 버터, 잼. 오렌지 주스까지. 2시간 30분 정도 기차 타면서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침 7시 30분 기차라서 힘들었는데 아침 먹으니까 혼났다. 캬, 오렌지 주스로 비타민 충전. 파리, 프랑스 도착. 메트로, 메트로폴리탄. 메트로라 부르는 파리 지하철은 1900년에 개통하여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통되었어요. 서울 지하철 1호선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파리 지하철 화장실은 1유로 돈 내고 가는데 화장실 유료라고 생각을 못해서 당황했고 두 번째로 냄새에 당황했고 한국 지하철의 깨끗한 화장실이 그리웠어요.
Bonjour, Paris.